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사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 증시는 살짝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빠르게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암호화폐가 폭락한 바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테라 루나가 팡팡 터지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팡팡 터지는 그러한 하락세를 우리가 얼마 전에 공포스럽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잠잠해지나 싶더니 이 와중에 암호화폐의 시가총액 톱3인 테더라는 코인도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테더도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달러와 연동되어 있는 그러한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테더는 실제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안전하다는 평가를 현재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요즘 공매도 세력들이 테더를 상대로 공매도를 엄청나게 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테더가 가지고 있는 준비금이 아까 위에 실제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안전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준비금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이 아니라 회사채, 예금, 국채 이런 식으로 바로 현금화가 조금 어려운 그러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안정성이 조금은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코인을 진행하고 있지 않겠지만 현재 코인 시장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인에 관련된 소식 한 가지만 더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골드만삭스 코인베이스 매도 리포트를 냈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당연히 현재 폭락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을 때 반토막은커녕 거의 10분의 1 토막 가까이가 위험한 그런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또 매도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나 보네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최근 들어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 쭉쭉쭉 하락하는데 거래 활동이 늘어날 수가 없다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73%나 급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폭락한 주가마저도 비싸다고 판단을 한다는 거겠죠. 결국은 지금 가격 대비 28%나 하락된 가격인 45달러로 목표가를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코인의 미래가 정말 어둡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아마도 기름들 당연히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주변을 봐도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설령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놓지 않는 딩크족이 늘어난 추세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분명 문제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그 반면 인구 고령화가 시작되는 그러한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통계청에서 한번 예측을 해봤더니 2050년에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 그러니까 부부 가구겠죠, 이 두 가구가 무려 75%를 차지하고 3,4인 가구는 22%고 그리고 그 외가 나머지 3%를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1인 가구의 절반이 무려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30년 뒤에는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저기르시 지금 현재 33이니까 여기서 30년 지나면은 63딱 이 나이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어떠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릴진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고독사가 꽤나 큰 문제가 될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갑자기 이게 궁금하네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1인 가구가 몇 프로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현재는 1인 가구가 31% 그리고 2인 가구가 28%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60%가 채 안 되는데, 30년만 지나면은 이 60%가 75%까지 증가를 한다는 거겠죠. 결국은 갈수록 인구 는 줄어들고 아이는 없어지고 고령화가 많아지는 그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아유 문제네 문제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최소한 몇십 년 동안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에 뛰어들거나 그러한 상황이 분명 펼쳐질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아무거나 하지 뭐 음식점이나 하지 뭐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는 여기에 맞춰서 우리의 투자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꽤나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바로 렌트 시장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 기릿은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정말 심플합니다. 보통 가전은 비싼 편입니다. 물론 한번 사면은 오래 쓰기 때문에 야 어차피 한번 사는 거 그냥 좋은 거 사서 오랫동안 쓰는 게 낫지 이러한 생각에 비싼 걸 사긴 하지만, 그런데 1인 가구는 그거마저도 사기가 조금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렌탈 업체를 많이 찾을 거라고 우리가 분명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렌탈 업계는 계속 커질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 렌탈, 예를 들면 얼마 뒤에 상장하는 소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회사도 앞으로 성장할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것도 꽤나 재밌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걸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 여기에 관한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딩크족이 늘어나면 댕댕이 그리고 냥냥이 등 반려동물의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 밖에 나가면 산책시키는 집사들이 진짜 많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반려동물에 관련된 주식을 없을까 하고 보니까 한국에는 그렇게 전문적인 주식은 없고, 다만 미국에는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업체 추이라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위 기업이 지속적으로 좋은 성장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플러스 지금같이 경기 침체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반려동물은 그런 거 아예 몰라, 나 밥이나 줘 라고 말하며 사료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안정적인 수익을 낸다는 소리가 되겠고, 그 말인즉슨 이러한 장세에서도 주가 방어가 뛰어난 필수 소비재 업종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겠죠. 혹시나 반려동물 시장이 갈수록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위 기업을 포함해서 다른 기업이 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환율은 지속적으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환율이 오를 때 수혜주도 분명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환율이 높아지면 외국인은 환손실을 걱정하며 주식을 매도하고, 이는 주가 하락으로 보통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기듯이 지속적으로 이거 환율 높아지면 힘듭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죠. 호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나쁘기만 하다라고 볼 수는 분명 있겠지만,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환율이면 수출이 유리해지고, 그 말인즉슨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를수록 주가는 보통 빠지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오르는 그러한, 야 이거 맞아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이러한 자정작용이라고 될까요? 스스로 고환율을 극복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환율은 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야 그러면 고환율이면 수출이 좋다고, 그렇다면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당연히 좋겠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의류, 해운, 조선 이러한 기업들이 수혜주를 꼽힐 수 있는데,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야 그런데 얘네 주가는 뭐 앞장서서 빠지던데 이거 수혜주 맞아?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고 딱 물었더니 바로 환율 효과보다 경기 침체 걱정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물건이 팔려야지 환율 효과니 뭐니 이런 효과를 볼 텐데, 침체가 되면 판매 자체가 아예 둔화가 되기 때문에 환율 효과 그러한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걱정이만 빠진다고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위기업들이 주가가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한 걱정에 자동차, 의류, 해운, 조선 이러한 섹터가 많이 빠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침체가 안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설령 침체가 오더라도 그냥 살짝 오고 마는 그러한 약간 찍먹이라고 해야 되나요? 탕수육을 그냥 살짝 찍어먹는 그러한 느낌처럼 경기 침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살짝 찍고 올라오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위기업들은 바로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겠죠. 한번 기분들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 기릿은 경제 뉴스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리포트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의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 등등등 그러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주린이 중 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생각은 항상 당연히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니 기분들도 아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3전에 이어서 SK하이닉스도 목표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 9만에서 10만 전자 리포트가 사라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이닉스도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목표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반기 메모리 수급 개선 지연 예상에 실적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단순한 조정에 따른 목표가 하향이지 장기적 침체이라든지 급감하는 건 아니라며 매수 의견은 여전히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자,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 사서 그리고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 파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때까지 인내심은 꽤나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과연 하이닉스 어디까지 나빠질지 그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10명 중 6명 먹고 사는데 월급 다 쓴다. 자,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랜딩클럽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8%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고 하는데요. 4월보다는 줄었으나 전년 동월보다는 증가를 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아니 길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구인난이 심해가지고 임금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던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어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근로자 임금이 오르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 결국 임금은 올랐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인플레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8.6%나 급등했는데 이는 1981년 12월 이후 최대폭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매도 금지해주세요.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공매도 금지 목소리가 현재 커지는 중입니다. 또한 공매도 금지를 우리가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우리 코스피만 또 나쁜 성적을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지난번에 한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이 떨어진 나라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현재 상황이 메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에 공매도를 금지해달라 이러한 개인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그 기간 안에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시장을 지켜보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원론적이라고 볼 수 있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결국은 공매도 금지 카드가 나오려면은 그럴 리가 아마 없겠죠. 만약에 혹시나 2000 정도가 깨져야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여름에는 아이스커피 그리고 비빔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름은 역시 얼음 넣은 비빔면입니다. 아, 먹고 싶다. 그리고 이 비빔면의 특징은 한 개 하면은 또 적고 두 개 하자니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러한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는 비빔면이 지금 이제 좀 잘 팔린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농심에서 올해 상반기 배홍동 비빔면 매출이 작년보다 20%나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기름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날씨가 조금 빨리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른 날짜에 날씨가 더워지니까 더 많이 팔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걸 만들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번 투표를 올려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팔도 비빔면 그리고 배홍동 비빔면 이 두 개가 있다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게 바로 점유율 1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압도적으로 팔도 비빔면이 79%를 차지하는 걸 볼 수 있고 배홍동 비빔면은 상대적으로 적은 21%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면서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 기릿은 점유율 2등까지만 넣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진 비빔면 점유율 3등입니다. 그거를 찾으신 기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어쨌든 진 비빔면을 넣었다면 배홍동 이랑 얼마나 차이가 났을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 팔도 비빔면의 압도적 1등은 절대 꺾지 못했겠네요. 이게 바로 선두주자 그리고 점유율 1등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결국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아시다시피 당연히 전기요금은 오르는 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까지 안 오른 게 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 올랐다 봤더니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 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은 1,5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하며 그리고 가스요금도 메가줄당 16.9원으로 평균 2,200원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마지막 6%대 물가 상승은 24년 전 외환위기 때인데 아마도 올해 하반기에는 이러한 엄청난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1년간 270만 명 떠났다. IGA웍스가 모바일 게임 시장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21년 6월 대비 22년 5월 모바일 게임 사용자가 약 270만 명이나 줄어들었다고 한대요. 이게 바로 엔데믹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까지는 집에 있다 보니까 게임이나 해볼까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게임주가 왜 안 좋은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같은 하락세는 인기 신작 부재의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요. 리니지 W와 오딘 출시 후 매출 이 크게 뛰었던 점을 보자면은 대형 롤플레잉 신작 출시에 따라 모바일 게임의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게임이 꽤나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전체 매출 점유율은 NC소프트가 18.7%로 가장 컸고 역시 리니지, 다음으로 넥슨, 카카오게임즈, 넷마블 순으로 전체 매출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모든 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최저임금 이야기가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도 최저임금
예정인 건 법정 심의 기한은 29일 그리고 7월 중 심의를 마쳐야지 8월 고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동계는 어떤 걸 원하는가 봤더니 지금보다 1730원 오른 1890원을 제시를 했다고 하고요. 이는 월급으로 환산 시 227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반면 경영계는 9160원으로 동결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확인할 수 있다시피 노사가 역시나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노동계는 물가 급등으로 인해서 노동자의 생활고 그 다음에 노동자 가구 도산 위험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은 이자 비용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이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서로의 시각이 아예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한쪽은 노동자만 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한쪽은 사용자라고 볼 수 있겠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만 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겠죠. 어쨌든 이러한 의견이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올해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지 추가 소식이 나온다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횡재세에 대응하는 정유업계 차타기가 무서운 유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석유산업 관련 단체들이 30%에서 37%로 확대되는 유류세 인하폭이 빠르게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한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은 유류세 인하폭이 이렇게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막상 기름을 넣어가면은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한 2주에서 3주 정도가 지나야지 조금은 반영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죠. 하지만 그거를 최대한 빠르게 되도록 협조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정유업계가 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는 지난주부터 나온 이야기인 정유주가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다, 고통분담을 위해서 횡재세를 도입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유업계에서는 그러한 철퇴를 조금 피하기 위해서 조금 발빠르게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다음 달부터 빠르게 기름값이 조금 진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전부 다 막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테마주를 사느니 차라리 치킨을 드세요. 과연 무슨 일인지 보도록 할게요. 저 주식시장이 안 좋은 와중에 테마주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에 빙땡 내 바나나 우유를 들고 가는 사진이 찍혔는데 그 순간 빙긋땡이 한동훈 테마주를 엮이는 기막힌 상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리분들이 보시다시피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이유로 주가가 오른다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설령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폭탄 돌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리분들 중에서는 이러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당연히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주식 투자는 일확천금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아이오닉5 일본 진출. 7월 일본에서 아이오닉5 출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뉴스인가 봤더니 무려 12년 만에 일본 승용차 시장에 재도전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일본은 자국 브랜드 점유율이 무려 90%로 수입차의 무덤으로 불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시장 특성상 단기간에 좋은 실적을 내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현대차 사장은 현지 전문가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며 한 번쯤은 해볼 만하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러한 뉴스가 나왔었죠. 일론 머스크 미안해 현대차가 조용히 전기차 시장을 지배 중이야 이러한 기사가 나왔던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기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아이오닉5 미국에서 통했습니다. 과연 일본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엔데믹이 시작했는데 리오프닝 주는 조금 잠잠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KB증권은 목표가 33,000원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겠죠. 그리고 강원랜드는 코로나로 인한 지속적인 규제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규제가 5월 16일부터 해제가 되었으며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규제 완화에 따른 매출 회복은 3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1900명 그 다음에 2분기에는 5800명으로 현재 트래픽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으며 다만 코로나19 이전 7300명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강원랜드의 실적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2배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내년도 크게 성장하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올해 예상폰은 23, 내년은 14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저평가 매력 분명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 강원랜드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